같은 보폭으로 같은 곳을 향해 걸어가는 발걸음. 이 발걸음의 중요한 가치를 일깨우는 걷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구 환경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그 위대한 여정이 진행됐는데요. 함께 걸어 더욱 특별한 2024 강원 대장정 행사 현장으로 함께 가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몇 시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오전 8시가 되기 전입니다. 제가 지금 평창에 나와 있는데 아침 일찍부터 저를 부른 이유 바로 오늘 강원 대장정 3일차가 밝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하루 종일 걸을 생각을 하니까 벌써부터 너무너무 힘이 들지만은요, 이미 다른 분들은요 1일차, 2일차, 3일차 열심히 걸으면서요 아주 좋은 일까지 실천을 하고 있다라고 소문 듣고 왔습니다. 저도 오늘 두 다리를 챙겨가지고 왔거든요. 저와 함께 여러분 강원 대장정 시작해 보실까요? 4박 5일 일정 중 3일째인 오늘 출발선에 서기 전 다들 같은 옷을 입고 준비에 분주한데요. 하루 20km에 달하는 거리를 걷다 보니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죠. 강원 대장정이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유니폼에도 특별히 로고도 이렇게 박혀져 있고요. 그리고 모자도 굉장한 의미가 있다라고 들었어요. 먼저 소개도 좀 해주세요. 일단 이 유니폼은 For us, for us. 그러니까 똑같은 약간 언어적 유의를 좀 표현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4박 5일간 걷는 거는 우리를 위해서도 있지만 그리고 지구를 위한 발걸음이다 라는 그런 슬로건을 좀 표현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 모자도 이제 폐현수막이잖아요. 폐현수막을 재활용해가지고 만든 그런 친환경 업사이클링. 이 대장정의 코스가 일단은 궁금해집니다. 네. 어디까지 걸어오셨고 앞으로는 어디까지가 남아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원주의 상지대학교에서 출발을 해서 1일차에 그래서 행성 거쳐서 어제 저녁에 평창에 도착을 했고요. 대관령을 넘어서 이제 안목해변, 네, 강릉 안목해변까지 가서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상지대학교 재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강원 대장정은 4박 5일간 총 145km 코스로 원주에서 출발해 행성 평창을 거쳐 강릉까지 걷는데요. 걷는 발걸음 수만큼 우리나라 아이들을 돕는 포인트가 쌓이고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도 진행하죠. 지금 이 강원 대장정, 지금 출발지에서부터 여기까지 한 어느 정도 걸은 것 같으세요? 한 2, 3km 정도 걸은 것 같습니다. 벌써요? 우선은 여기 이 강원 대장정에 참여하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세요? 이제 졸업학년이거든요. 그래서 졸업하기 전에 이런 좋은 콘텐츠에 참여를 해서 한번 노력하고 목표를 이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서로 빠르게 이동할게요. 너무 힘든데 자꾸 빠르게 이동하라고 하면은 빠르게 가야 되는 거죠? 네. 네. 저희가 앞쪽에 있어서 그나마 조금 편한데 뒤쪽에 있으면 이 간격이 점점 누적돼서 더 힘들어요. 그러면은 앞쪽에 있는 게 사실 좋은 거구나? 네. 그래서 아마 오늘은 조정을 조금 해서 여성분들이나 아니면 조금 힘드신 분들 앞으로 가셨을 거예요. 야, 이게 그냥 막 걷는 게 아니라 사실 약간 이게 체력이나 이런 것들 좀 조절을 하면서 그리고 성비도 조절하면서 걷는 거네요? 네. 함께 보폭을 맞춰 걷는다는 게 생각만큼 쉽지만은 않은데요. 그러나 힘든 일정 속에서도 다들 표정만은 밝습니다. 자, 여기 선글라스 무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글라스 넘버 원, 넘버 투, 넘버 쓰리, 넘버 포. 네, 여기는 넘버 파이브. 야, 지구를 위한 일을 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제가 본 게 없긴 하거든요. 어떤 것들을 좀 진행할 예정이신가요? 저희가 오늘 GUK 캠페인이라고 아프리카 아이들이 지금 물들어가는 그런 취지로 저희가 걷고 있고요. 저희가 5일차에는 친구들이 물을 뜬 것처럼 저희도 직접 말통을 들고 목적지까지 걸어갈 예정입니다. 아, 지금 이렇게 걷는 것도 힘든데 물통을 들고 걷는다? 네. 월드비전 G6K 캠페인을 간접 체험하면서 개발도상국 아이들이 물을 마시기 위해 겪는 어려움도 체험해봤는데요. 출발 지점부터 6km, 약 2시간 만에 첫 휴식 시간이자 물 한 모금입니다.
지금 이 구간은 6km 지점이에요. 여기에서 쉬는 이유가 있다라고 들었어요. 왜 하필 6km 지점인지 이거 궁금하거든요. 월드비전에 보면 아프리카 친구들이 먹을 물이 없어서 물을 뚫어가는 과정을 저희도 체험하는 과정이거든요. 물을 안 마시고 6km 정도 걸어와서 이 지점에서 이제 쉬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원래 항상 평상시에 물을 마시고 다녀가지고 이런 중요성을 몰랐는데 이제 처음으로 한번 느껴보니까 이제 물도 이제 아껴 쓰고 이제 절약하면서 이제 물의 중요성을 느끼면서 무엇보다 학생들의 안전도 최우선인데요. 오랜 시간 걸어 몸이 성치 않은 아이들도 강원 대장정의 의미를 되새기며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실 지구를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이 지구 위에서 걸어 다니는 우리 학생들의 안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친구 치료받고 나온 것 같은데 어디가 불편한가요? 1일 2일차부터 계속 한 10km 이상씩을 맨날 걸으니까 무릎 인대 쪽에 약간 무리가 와서 테이핑 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첫째 날부터 사실 몸이 조금 불편했던 것 같은데 지금 3일차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걷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구를 약간 생각해서 그 걷는 프로젝트에 참여했으니까 웬만하면 중도 포기 안 하고 끝까지 걷고 싶어서 포기를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남은 코스 이제 내 안의 싸움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 스스로에게 다짐을 한번 해본다면 어떤 다짐을 좀 하고 싶어요? 1일차, 2일차도 사실 중간중간 고비가 많이 왔었는데 그거를 다 견딘 제 스스로가 대견하면서 또 이제 3, 4일차, 5일차까지 남은 일정 최대한 안 다치고 열심히 걸을 수 있는 저를 응원하고 싶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각자 걷는 방식도 속도도 조금씩 다르지만 함께 같은 가치를 위해 걸어가는 건 매한가지인데요. 힘든 순간, 서로를 의지해 걸어가는 이 순간, 서로를 응원하는 마음까지 생겨납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 느릴지언정 보이지 않던 가치도 알게 되는 거겠죠. 장장 7시간가량 오랜 시간 걷다 지칠 무렵 꿀맛 같은 식사 시간이 주어졌는데요. 친환경 용기를 사용한 도시락으로 학생들 모두 식사 시간을 즐긴 후 주변 쓰레기를 치우는 플로깅도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작은 시도가 우리 이웃나라의 맑은 물이 되고 지구를 깨끗하게 만드는 데 보탬이 되죠. 이 남은 길은 또 어떤 여정이 펼쳐질 예정인지도 궁금하거든요. 각오도 한번 들어볼게요. 각오요? 지쳐 보이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다들 포기하지 않고 좀 많이 따라와 주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사고가 일단 없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우리 학생들 수없이 많은 길을 쭉 걸어왔습니다. 하지만은 앞으로 걸어갈 인생의 길은요 더 험난하고 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깨끗하게 정한 이 길만큼이나 앞으로 이 인생의 길도 꽃길이기를 이 언니가, 이 누나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원 대장정 화이팅! 우리 학생들의 미래도 화이팅! 우리가 내딛는 가치 있는 발걸음으로 어려운 이웃나라 아이들을 돕고 지구 환경도 생각해본 의미 있는 행사였는데요. 앞으로 걸어갈 우리 학생들의 희망찬 앞날을 응원합니다.